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국입니다. 자, 백강연초 22강 5에서 6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magine 명령문의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죠. 자, 명령문 imagine 상상 해봐라. For a moment 한순간. 자, what is going on? 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 여기서는 선행사와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를 포함하는 what이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무엇이 going on 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상상해봐. In your body에서 너의 몸속에서 right now 지금. 자, 예전에 시간제 when으로 잡은데요. When you are reading 너가 읽고 있는 중일 때. 자, 이 페이지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자, every second 매 초마다 대략 10밀리언 하면은 천만이죠. 천만의 세포들이 자 die off 죽어요. off는 사라진다 뜻이죠. 자, 그리고 다른 자 천만이 new ones가 받아주는 걸 아까 cells 복수니까 부전 대명사로 저 ones 잡았죠. 자, 그러면 다른 천만들이 are created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얘는 생성되어진다. 절도 빈칸 주의하시고요. 양보의 부사절 비로 너가 completely 완전히 자 unaware로 수식하죠. 인지하지 못하지만 자 is로 잡은 거는 is이 말하는 건 앞에 나오는 사실이요. 이렇게 생성된다는 사실을 자 의식적으로가 누구 수식하면 unaware요. 의식적으로는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요. 자 너의 두뇌는 has thrown 현재 완료죠. 자 thrown away 그러면은 던져낸다. 던져내고 있다. 던져낸다 thrown away가 해서 던져낸다는 게 생성한다는 뜻이요. 자 생성하고 있는데 자 some 보면 몇몇의 수백 수천억 개의 자, 세포들을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너의 두뇌예요. 너의 두뇌는 replace 대체 시키는데 자 다른 수천억 개 원스도 세포들이죠. 세포들을 자, since 이후로의 뜻입니다. 접속사로 자 너가 시작한 이후로 자 began 뒤엔 ing 써야 돼요. 여기는 왜 이미 우리가 했던 과거의 뜻이니까 이렇게 시작한 이후로 이 paragraph 문단을 자 그리고 만약에 자 너가 월투노에서 비투용법 썼죠. 간만에 자 그래서 비동사 투 동사 원형까지 그래서 비투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죠. 그래서 예정 의무 가능 의도에서 의도로 잡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읽을 의도가 있다면은 아 쓸 의도네요. read write out 자 써내려갈 의도가 있다면 너의 두뇌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죠. 그래서 명사 형태 잠서 포텐셜 잠재력을 써내려가려고 한다면 자 예전은 로써예요. 자 얘는 expressed 표출된 것으로서 자, by the number of possible neural connection it could make 아 드럽게 썼네요. 자 뭐로서는 표현되어진 것으로서 써내려갈 의도가 있다면은 자 by 뭐에서 숫자로서 of possible 신경 연결 자 신경의 연결인데 자 it could make 이렇게 또 대생략 구조입니다. 자 이러한 신경 연결이 만들 수 있는 자 뭘 만들어요? 숫자죠. 숫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신경의 연결의 숫자들을 표현해질 의도가 있다면은 아유 힘들어. 그래서 실제로 가정법 시제는 자 if절 뒤에 자 were 썼습니다. 그리고 콤마 뒤에 would 동사 원형 썼죠. 그죠? 전형적으로 자 아마도 여기서는 걸릴 거다. 자 걸릴 건데 너가 75년이 걸려 자 to 쓰기 위해서 부사 목적 자 아 write out 전부 다 써내려간데 모든 0 숫자를 그러니까 지금 신경 연결의 연결성을 숫자로 표현하면 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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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많은 레벨이 이렇게 많은 레벨의 힘과 그리고 capacity 능력. 자, 능력이 어떤 능력? You have every moment of every day 그랬었네요. 자, 이것이 힘과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자, every moment은 매 순간 혹은 매일 그만큼 많이 만든단 말이죠 우리가.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자, 너의 potential 잠재력. 자, 너의 잠재력인데 to achieve가 또 형용사법이죠. 어떤 잠재력? achieve 성취. 자, 성취하는데 뭐를? what you want 의주동이죠. 간접의문문 무언가 선행사포함 관계대명사. 너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너의 잠재력은 주어 is 본동사. 자, essentially 그러면 essentially는 본질적으로
자, 본질적으로는 without limit 이게 답이었습니다. 주관식. 그럼 한계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본문은 다 봤고요. 여기서 좀 꼬여 있는데 여기 문장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길지만 혹시라도 주관식 문제로 낸다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내기 좋고 거의 그거죠. 평균 맞추기 문제죠. 야, 평균 좀 내려. 이번 시험. 네, 교장님. 그래서 이 문제 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자, essentially without limit이었고 다른 표현으로는 limitless, 한계가 없거나 혹은 또 수능에서 쓰는 표현 중에서는 sky is the limi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하늘이 한계란 말은 한계가 없다는 뜻이 돼요.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주까지. 자, 이런 게 있다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서 자, 보시면 우와 우리가 이 세포가 이렇게 우와 우주까지 넘어가 버리죠. 이렇게 우리가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또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실 때 수십억 개의 또 아버지의 분신들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려면 얼마의 확률로 태어난다고 했죠. 그게 뭐 기억도 안 나지만 그런 잠재력을 뚫고 우리가 경쟁에 이겨서 태어난 사람들이 한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사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게 제 철학입니다. 제가 여튼 뭐 강요하고 싶진 않고 힘듭니다. 자, 윗글의 소재를 PK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